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어떤 건강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잠자리에 편안하게 드시는 줄 압니다. 편안한 잠자리를 들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간사해서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5분이 안 되면 코물고 자는 제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잠자리가 얼마나 불편하셨으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그 잠자리도 참 많이 불편하셨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잠자리도 불편한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너무 잘 먹고 잠자리도 편하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는 고민 속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편안하고 귀한 삶을 다 버리라는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복대로 우리가 받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셨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성찬을 저희가 대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성찬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입술로만 머리로만 이해하고 말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정말 복음에 대한 감격이 나에게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복음인가, 오늘도 성찬을 대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나는 유지하고 있는가? 오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성찬의 의미라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물론 캐나다는 자본주의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 자본주의라는 틀을 가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결국 돈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 의미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성공이냐, 잘 사느냐, 내가 얼마나 누리느냐에 있지, 얼마나 삶의 의미를 알고 얼마나 내가 행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삶을 돌아보면서 의미를 찾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한 노예 생활을 하게 한 이유는 한마디로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생각을 하면 의미를 찾게 되고 의미를 찾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많은 고역으로 노역으로 생각을 못하게 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로가 하는 말이 너희들은 아직도 배가 부르구나. 그리고 더 많은 노역을 하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직장을 찾고 사업을 하다 보면 주일에 일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이나 주인에게 주일은 일 못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장들은 대부분 아직도 배가 부르구나 이런 이야기 합니다. 배가 불러서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보다 바로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세상이 지금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인간에게 의미를 생각하고 깊이 묵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이폰, 스마트폰, 여러분들 유튜브에 한번 보십시오. 폭탄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고 있는,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은 폭탄이다. 우리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 때문에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는 자기 자녀들에게 절대로 아이폰을 주지 않았습니다. 망가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나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의미를 찾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충동에 의해서 살아가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신문을 보시면 요즘 일어나는 범죄들을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동물처럼 되어져가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상하는 시간을 좀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여러분들 좀 적어도 하루는 스마트폰을 좀 내려놓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그렇습니까? 인터넷이 없으면 요즘 아이들이 못 삽니다. 항상 이거를 들고 있어야 평안함을 느낀다 그래요. 여러분, 폭탄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나마 이런 이야기를 듣지 세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또 들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의미, 삶의 의미, 나는 어떤 의미를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오늘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의미를 찾아봐야 합니다. 오늘 성찬의 의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받은 복음의 의미가, 복음의 은혜가 무엇이며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며 내가 왜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온 것을 내려놓고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려 나의 이 본능, 나의 이 이기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성찬은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성찬이라는 한국말은 물론 한문입니다만 거룩한 식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영어로 하면 The Lord's Supper가 됩니다. The Lord's Supper, 쉽게 표현하면 주님의 만찬,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주님의 저녁 식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먹는다는 것은 인간의 본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왜 주님의 성찬을 먹는 것과 연관을 시켜 우리 주님께서 먹고 마시라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먹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먹는 존재, 배가 고픈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에게 다가온 최초의 시험이었던 선악과 먹는 것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으로 받았던 시험이 똑같은 먹는 문제였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구원도 주님과의 식사하는 것, 먹는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인간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배고픔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배고픔을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지닌 이 배고픔의 문제, 배고픔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무엇으로 해결하느냐.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음을 보여줍니다. 선악과 떡을 먹음으로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교만을 먹어버리고 돌로 떡을 만드는 기적을 통해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는 자리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은 죽기만 하면 됩니까? 만약에 우리 인간이 죽음으로 모든 인생이 끝나면 된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죽으면 됩니다. 문제는 죽음 뒤에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 돌을 만들어 떡을 만들라는 유혹은 인간은 예수님,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슨 영적인 존재입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 많은 유대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 보십시오. 먹어야 살지, 떡이 있어야 살지, 어떻게 인간이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이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유혹 배후에는 예수님, 인간은 먹는 것이 답니다. 잘 사는 것이 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임을 완전히 부인하는 유혹입니다. 중세시대에는 인간이 무지하여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이라 하여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 17세기 계몽주의와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이 똑똑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무지해서 공포에 떨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대표적으로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죽었다는 선포는 어떤 의미냐? 그 전에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니체가 말한 하나님은 죽었다는 의미는 원래부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이 무지해서 몰랐던 것이지 하나님이 계시다가 이제는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를 누가 결정하느냐? 인간이 결정한다는 인본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예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 천둥이 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노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여 이 천둥이 왜 치는지를 알게 되니까 아, 그것은 하나님이 노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천둥이 치는구나 알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이유는 무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제 똑똑하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고 믿음도 필요 없고 신앙도 필요 없고 믿음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프랑스 혁명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인간의 중심이라고 선포한 뒤 온 세계가 지금까지 인본주의 안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인본주의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누가 결정합니까? 다 내가 결정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누가 결정합니까? 죄송합니다만 우리 목회자들도 동일합니다. 말로는 하나님,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내 인생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나입니다. 인간입니다. 하나님? 글쎄요.
오늘 우리는 지금도 인본주의가 얼마나 강하게 교회를 유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게 하고 오늘도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구원은 없다 외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죄송합니다. 순복음 교단의 몸을 담고 계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 말을 해서 국정원에 붙잡혀 갈는지 안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용기 목사님이 동국대에 강사 강의를 초청받아 조용기 목사님이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이잖아요. 그 대학에 가서 강의한 내용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기서 조용기 목사님이 뭐라고 강의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구원을 받고 부처를 믿어도 구원을 받고 다 구원을 얻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요즘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면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것도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목회자라고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 복음이 아니고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중심에 복음이 있지 않으면 잘못 사시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리 땅에 물질이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요즘 한국 인터넷에 목회자들의 타락을 자꾸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들의 타락은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고 부족한 저라고 하는 사람도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나오셔서 저를 위해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목회자들은 가짜다. 목회자들이 가짜면 그 뒤에는 목회자가 말하는 하나님도 가짜라는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전하는 메시지 다 가짜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목회자들 봐라. 말 듣지 마라. 목회자들도 인간이다. 신이냐. 그 말 속에는 어떤 인,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교회 말 듣지 마라. 교회 생활도 네 마음대로 하고 신앙 생활도 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인본주의는 교회의 권위를 부인하고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부모님의 권위가 무너뜨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부모의 말을 우습게 여깁니다. 성경에 근거하여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엄청난 죄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한국 민족의 약점은 지도자들을 좀 폄하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우리 백성들은 국가 지도자들에 대한 폄하하는 발언들을 쉽게 합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국가 지도자들에 대한 존경과 예의는 저는 있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국가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가정의 부모님들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돈 때문에 부모를 살인하고 보험료를 타려고 사람을 가족들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교회 지도자들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함부로 욕하고 이런 험담하는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절대적으로 그들이 성장하여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저 조용해라, 순종해라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이 인본주의, 결국에는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내 앞에 십자가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손해를 보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야 하고 순종해야 되고 엎드려야 되는 이 현실 앞에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떠한 모습으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지 로마서 7장 25절에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죽음이 겁나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절망 중에 절망을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모든 인간이 지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아빠 엄마는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우리 자녀들은 정말 구원의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이 한번 죽는 것은 저만이 지옥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은 천국에 이를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영생에 이를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영생이 주어지며 성경에 수많은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지금도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들은 자기들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그들이 어떤 시련도 이겨내는 21세기 중국교회 지하교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오늘 이 밴쿠버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믿음의 길을 어떻게 우리는 걷고 있는지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지닌 자들로 날마다 날마다 어떤 복음의 역사와 열매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요. 신앙생활은 내가 좀 더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나 기도회 나와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살자 그것을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사느냐 죽느냐에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을 해야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왔는지에 대한 삶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짧은 설교 시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공포 분위기로 몰고 몰아넣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와 은혜와 복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찬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에 다시 한번 복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 복음 앞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절망 중에 절망을 고백했던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절망의 문제를 심판의 문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알 때에 오늘도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피와 물방울을 다 쏟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복음에 대한 놀라운 은혜와 그에 대한 확신,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오늘 주님의 성찬을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찬은 세 번째로 구원은 전적인 주님의 은총에 의해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까? 물론 부자들과도 식사를 하셨고 권력자들도 함께 식사를 하신 걸로 압니다. 그러나 대부분 누구와 식사를 하셨느냐 하면 세리와 창녀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왕 중의 왕이시잖아요. 주님의 성찬은 왕의 성찬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총체적인 사랑으로 준비된 왕의 식사에 철저히 타락하고 완전히 부패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사랑의 식사 자리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에게 나와 함께 식사를 하리라 한 뒤 므비보셋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왕의 식사에 초대하여 함께 식사를 하게 하십니까? 주님의 성찬은 소망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마련된 자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은총에 근거하여 우리는 그저 왕의 잔치에 오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은혜와 사랑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먹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잘났고 못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부족함이나 어떠한 연약함도 넉넉히 덮으실 주님의 은혜가 이 성찬에 있다는 것을 알 때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풀을 붙이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교회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사명을 지닌 공동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은 한 가지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 복음 전파입니다. 목양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 전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어떤 다른 복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 이 이유 외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목양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성찬의 의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어 우리의 모든 중심,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 삶의 의미가, 성찬의 의미가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인하여 이 땅의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이 드려지는 귀한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